포항 장성동 재개발 사업이 기존 시공사를 해제하는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하지만 이미 이주가 일부 진행되면서 마을이 슬럼화되고 있고 남은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장미쁨 기자입니다. 30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온 84살 우천식 씨는 100여 만 원의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생활해왔습니다. 그런데 세입자들이 모두 집을 비우면서 월세 수입이 뚝 끊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전기장 파니까 잘 때면 약간 해가 자고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절약은 할 수가 없지요. 다른 노인 가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노후주택을 보수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살면서 현금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데 보상 액수가 턱없이 작은 데다 지금마저 미뤄지다 보니 걱정이 큽니다. 저 수돗물도 내가 약하게 놓고 쓴다고 수돗계량기로 또 어디 터질까 싶어가 그러면 한번 터지면 100만 원이라. 활기가 돌았던 동네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. 마을에 빈집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재개발로 인해 오히려 슬럼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착잡한 심정입니다. 8월 달 이후 항상 대문부터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CCTV라도 달자 아저씨하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. 지난 27일 열린 2차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은 과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. 또 지금이라도 원주민을 대상으로 재분양을 실시해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보상을 안 해주는 그 지금까지 2년 동안 두 세대가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한다는 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가에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.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해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사업이 표류할 경우 보상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시공사가 없음으로 해서 모든 자금이 동결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도 빨리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서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폐허로 변한 동네에서 또다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.